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지난주에는 좀 어떨 때는 낮에는 덥기도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진짜 뭐 엄청나게 추워져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을도 다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뭐 단풍 뭐 어디 봤어요? 아니 뭐 단풍놀이 그러니까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근데 옷차림이 많이 두터워져서요. 이제 네, 맞아요. 날씨가 추워진 걸 실감하고 있죠. 아니 설악산 같은 데는 요새 뭐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니까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트윈데믹이라고 얘기하는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런 것을 질병청 쪽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건강에 관한 문제니까 아무쪼록 조심해서 손해볼 거는 없겠죠.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모신 분도 사실은 뭐 우리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 등 각가지 안보 상황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게 바로 식량 안보가 그렇죠.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먹거리의 수급 안정 그리고 위상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춘진 사장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어떠세요? 요새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사장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작년 3월 15일 날 취임했습니다. 작년 3월 15일. 네, 그러니까 1년 7개월. 1년 7개월이요. 근데 워낙 또 그쪽 계통에 아무래도 예전에 정치했을 때 지역구도 또 지금 나주에 있죠, 이게. 네, 본사는 나주에 나주에 있고. 있죠. 그게 예전에 이 계셨던 데가 그렇게 멀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하실만 좀 보람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여기는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곳이죠. 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수급해라. 그리고 식품 산업 육성에서 돈도 많이 벌어라. 해외에 수출 많이 하고 이런 미션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많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 공사가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한 부분도 있죠. 못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채워넣을 것인가. 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수급을 조달할 것인지 이런 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공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이제 공사는 첫 번째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수급 안정. 네. 그리고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해라. 네. 그리고 식품산업 육성에서 해외 수출도 많이 해라.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먹거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수산물은 해수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임산물은 산림청이 하고 있죠.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루고 있죠. 그만큼 다양하죠. 그리고 학교급식은 교육부, 그리고 군급식은 국방부.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이렇게 다양하게 논하져 있는 것을 그래도 종합적인 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일을 하는 곳이 저희 공사입니다. 자꾸 저는 이 정치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끌고 가는데 그 예전에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국감 사장으로서 가셨죠. 네. 예? 네. 기분이 아주 묘하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따진 쪽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 입장이 됐으니까요. 네. 아주 그 국감 국정감사가 유익한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벌써 한 20명의 의원이 있으면은 의원실에 한 10분이 있죠. 그리고 네. 많은 또 시민들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 1년 동안 한 일을 들여다보고 또 개선해야 될 점, 잘못한 점 지적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고맙다. 근데 한 가지만 네. 이 요새 말이에요. 그 식량 안보 얘기 그거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게 식량 안보다 우리 뭐 식량이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먹거리 하면은 예. 곡물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5분의 4를 요구해 수입해 먹어요. 최근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코비드-19이 생기니까 다 국경을 봉쇄했죠. 배도 못되게 하고 비행기도 못되게 합니다. 그러면 5분의 4의 곡물을 외국에서 배나 비행기로 들여와야 되는데 들여올 수가 없죠. 더군다나 전염병이 생기니까 세계 37개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면은 우리 국민은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무척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약한 놈이라서 괜찮았지 더 센 것이 나왔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하고 최근에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앞으로 20년 이내에 지구촌에 치사율이 50%가 넘는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보다 그렇죠. 비슷한 그런 무서운 게 나오네요. 뭐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일종이 되기 대부분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런 바이러스가 출몰이 되죠. 현재 그 미국의 해외 개발처하고 중국의 CDC하고 공동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지구촌에 우리 동물 바이러스가 170만 종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은 불과 이 100종류 남짓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출몰할지 모르는 거죠. 툰드라 지방에 그 동토지대가 이제 그 얼음이 녹으면은 땅이 녹으면은 벌써 탄저균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기가 가중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전쟁도 있고요. 기후변화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전문가시거든요. 왜냐면 모르시죠? 원래 의사, 치과의사 출신이시거든요. 예예. 치과하고 제가 보건학, 그러니까 전문가의 진짜 이게 아주 정통한 식견을 들으신 거예요. 아주 귀중한 시간이네요. 그럼요. 근데 그 식량 그렇게 우리가 이 안보 정도로 자금률이 떨어진데 전 진짜 궁금한 게요. 네.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뭐 그 쌀 격리법인가요? 그 양곡 관리법 네. 이 문제로 지금 여야가 대치하고 그래. 아니 쌀은 그렇게 남는다며요. 근데 식량 안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식량은 그 자금률이 떨어지네요. 네, 쌀도 그렇게 남는 편이 아니에요. 쌀을 보면은 이제 금년에 작년에 388만 톤이 생산이 됐죠. 예. 그런데 그 전해에 351만 톤이 생산이 됐어요. 예.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1년에 필요로 한 양이냐면 370만 톤 정도.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작년에는 쌀값이 많이 올라갔죠. 부족하기 때문에. 또 많이 생산이 되면은 그만큼 또 쌀값이 떨어지고 이게 농산물의 특성상 조금만 더 많이 생산되면은 가격이 폭락하고 또 작게 생산되면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저는 이게 많이 생산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금률을 볼 때는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433만 톤을 우리가 333만 톤을 수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콩을 1년에
우리가 이제 150만 톤 정도 수입하는데 콩 그리고 옥수수를 갖다가 1165만 톤 정도 수입하는데 옥수수 뭐 이런 등등을 볼 때 우리가 이 곡물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단지 쌀은 조금 이제 우리가 의무 수입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40만 8,700톤을 1년에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량 플러스 40만 8,700톤 하니까 지금 우리가 좀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식량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전체적인 자급률이 결국에 낮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거고 그리고 네, 그거,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뭐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식량 안보 위기가 닥쳤을 때 조금 더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해외에서 5분의 4를 수입해서 먹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밀 생산량은 밀 자급률은 한 0.8%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들여와야 돼요. 더더 우크라이나 전쟁 네.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거기가 그렇죠. 뭐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네, 세계의 곡창지대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수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소련과 아니 러시아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 28% 정도를 수출을 해요. 밀량에. 그래서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그랬죠. 비교를 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네, 역시 다른 나라들도 식량 안보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인접 국가를 먼저 보죠. 네. 중국의 예를 보면은 중국은 법으로서 1년치의 식량을 쌓아놓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일본은 쌀은 한 100만 톤 정도, 그리고 밀은 한 2 내지 3개월 분량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죠. 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수입한 뭐 곡물이 있으면 곡물의 두 배를 수입하게 해서 이게 쌓아놓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식량 안보 지수를 보면은 우리가 세계 113개 국가 중에 39위거든요. 아.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겠네요. 예, 거의 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안보 지수가 취약한 국가다. 이제 2022년에 39위고 2021년에는 32위였고 또 2020년에는 29위였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25위였죠. 이렇게 가파르게 식량 안보 지수가 떨어져 가고 있죠. 이제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발표한 식량 안보 지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식량 안보에 대한 노력 이 부분이 우리가 최하위예요. 이제 이러한 것이 경제적인 관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량도 이런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대비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간이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들어서 저절로 우리 국내 식량이 쌓아놓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돈을 버는 모델이요. 큰 배로 곡물을 실어오면은 10만 톤짜리 배나 2만 톤짜리 배나 거기에서 이 인원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굉장히 다운되는 거죠. 그러면은 콤비너트 시설 만들어 민간이 경쟁력 있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데 지금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전용 부두죠. 공물은 배로 실어오기 때문에 그 부두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만들어달라. 저는 1차적으로는 전국에 여러 군데 해야 되지만은 1차적인 적지는 이제 새만금 항을 새로 만들잖아요. 만들 때 이제 거기에 만들고 또
또 새만금항 배후부지가 250만 평이 만들어져요. 예. 임자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일로 시설 만들고 또 가공 처리 시설 만들면은 예. 이게 민간이 돈을 버는 모델이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면은 사일로에다가 가공하기 위해서 저절로 곡물 채워놓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채워놓는 하여튼 집재가 된 시설을 만들자 해서 보니까 일본에 가서 보니까요. 일본은 이미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요? 예, 작년에 일본 홋카이도에다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일본의 카지방에 가보니까 젠노라는 한 회사에서만 25만 톤 규모.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한 6개 회사에서 거기다 또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그 오카야마 현에 보면은 거기는 2017년에 콤비나트 시설을 만들었는데 한 11만 톤짜리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현대화식 사일로 만들고 거기다가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공략을 연이어서 만들고 또 배로 실어다가 해외에 수출도 하고 필요한 지역에 운반도 하고 이런 모델을 만든다는 저는 틀림없이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봐서 중국이 예. 세계 최대의 곡물 수입국입니다. 1억 4천만 톤을 수입해 갔어요. 예. 왜? 중국이 곡물 수출국에서 고기를 먹기 때문에 돼지를 4억 2천만 톤을 키우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곡물 수입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을 예. 상대로 한다면은 저는 틀림없이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도 지정학적인 요건이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식품산업도 육성해서 예. 네덜란드와 같이 되자. 네덜란드가 작년에 1,350억 불을 수출을 했어요. 어허.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작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영토도 작고. 우리는 이제 작년에 100억 불을 예. 돌파했는데 우리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식품 콤비나트를 만든다면 저는 충분히 천억 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1인당 GDP가 일본하고 우리가 같아졌잖아요. 그 뉴스에서 네. 보셨죠. 일본 만들면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럼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농수산 식품 수출도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네요. 아 그렇군요.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여서 네. 공사에서도 분명히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과 연계해서 또 진행하고 계시는 캠페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기후변화가 오게 되면은 전염병 문제가 되죠. 또 두 번째로는 곡물 생산량에 직격탄을 맞게 돼요. 예. 지금 현재 서울도 뭐 몇백 년 만에 오는 홍수. 그다음에 미국 그 서해안과 남부 지역은 1200년 만에 오는 가뭄.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몇백 년 만에 왔다, 1000년 만에 왔다 하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전 국토에 3분의 1이 침수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생길 거다. 이게 기후변화거든. 기후변화가 오는 가장 큰 원인이 탄소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탄소 배출에 우리가 먹거리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유엔이 발표한 통계가 31%예요. 철강에서 나오는 탄소가 8%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밥 세 끼 먹는 데서 이렇게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먹거리의 생산부터 가공 처리, 그다음에 최종 소비에서 적절한 양을 맛있게 요리해서 남김없이 먹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약 440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어요. 특히 서울시에서 제주도까지 광역자치단체 17군데, 그다음에 교육광역자치단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주 17군데,
그리고 새마을 중앙이나 중소기업 중앙의 소비자나 중앙의 많은 그런 협회 그리고 기업 그리고 세계 7개국에 캄보디아 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나 중국에 있는 회사 세계 7개국과 MOU를 체결했는데 앞으로 지구촌에 있는 전 국가들이 이런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아, 비용도 그렇죠.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밥 세끼 먹으면서 여기에서 생산해서 내가 이게 먹을 때까지 30%가 넘는 탄소가 배출된다. 이런 의식을 하고 식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건 100% 예.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네. 기후변화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거 좋죠.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이런 탄소 배출 줄이는 캠페인,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데이 운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네. 예, 동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저탄소까지는 얘기 나올 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오늘 사장님이 그죠? 말씀을 해주셔서 예. 더 널리 전파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기도 그래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네. 국기개양식을 했어요. 17개 시도기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7개국 국기와 그리고 저탄소식생활과 우리 태극기를 개양하는 아. 그런 세리머니도 네. 갖고 굉장히 지구촌에 의미. 활발하게 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제가 한 가지 흐름을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BTS 이런 K컬처의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K컬처가 K푸드에 주는 영향력을 좀 실감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선순환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뭐 선순환은 분명히 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미국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어떻게 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느냐 했더니 한국 음식이에요. 오히려. 네, 자기가 네. 예전에 김치게를 먹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K-드라마, K-팝 이런 K-문화를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게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제 조사한 게가 있어요. 과연 대중적 인기가 뭐가 제일 많나? 역시 K푸드가 1위예요. 전 세계인들이 네.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예, K푸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음악이고 세 번째가 영화죠. 그만큼 K푸드가 우리 K컬처의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필수죠. 요즘에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사내진미 그리고 우리는 반도문화잖아요. 농경사유라고. 발효식품의 천국이죠.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 농산물, 임산물, 그리고 우리 온대지방이기 때문에 열대에서부터 저 한대 식품까지 네. 다 어우러져서 여기에 콜라보가 되는 게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우리 이런 손재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K-푸드 여기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창의력이 생긴 거죠. 우리 발효식품이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다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창의력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 K컬처가 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다양성의 극치. 바로 K푸드는 다양성의 극치다. K푸드가 대한민국의 창의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K컬처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K푸드 문화다. 사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 친구 애들이 가끔 오거든요. 우리나라 와서 뭐 놀랐는지 아세요?
그러고 보니까 걔들 네. 말이 맞아요. 우리나라는 오면은 예를 들자면은 네. 뭐 횟집도 따로 있고, 예? 고깃집 따로 있고, 네.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그 뭐 삼계탕집도 따로 있고. 그렇죠. 이게 근데 독일은, 유럽은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특정 레스토랑에 가면 뭘 골라서 시켜 먹지, 이 전문으로 뭐 하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지금 그 김치찌개 맛에 반한 현지인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김치엔알 재정 확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우리 이제 김치 하면은 우리 한국의 정신이잖아요. 이 코리아 소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울푸드. 그런데 중국 아이들이 파오차이다, 포체다 하면서 자기 나라 거라고 그러죠. 또 일본은 또 김우치라고 그래서 자기 나라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세계 최대 강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김치데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김치데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부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미국 버지니아,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수도인 뉴욕, 그리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6월 28일 날 네. 김치데이가 만들어졌죠. 종주국이 대한민국이다. 예. 그리고 김치가 건강식품이다. 미국 헬스지에서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거 아시죠? 네. 그리고 타임지에서 세계 3대 건강기능식품으로 선정이 됐죠. 그만큼 자랑스러운 우리 음식이 그렇죠. 김치죠, 김치. 그 일본 사람 김치 우리나라 거라고 다 알아요. 일본은 중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본은 그렇더라고요. 일본은 이제 겉절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지 발효해서 안 먹거든요. 네. 중국도 비슷하고. 식품과 전문 의료, 의사 이게 딱 결합이 네. 되니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요거는 꼭 좀 하고 싶다. 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네, 우리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저희는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예. 식량 안보를 위해서 식량 안보 콤비나트 사업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 그리고 천억 불 시대의 수출 농수산식품 수출 강국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사 저거 할 때 항상 적재 적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 의학적 지식이 있으신 분이 식품 문제를 다루니까 이게 아주 설득력 있게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러웠던 거. 제가 이 숫자에 약합니다. 네. 근데 뭐 보시지도 않고 그냥 줄줄줄 나오시잖아요. 네. 야, 그런 거 보고서 저는 정말 존경스럽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저도 식량 얘기 심심치 않게 나와서 네,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식량 안보의 최일선에 서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정말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먹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량 안보라는 개념 예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만 요새처럼 절실하게 들을 때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먹거리란 차원에서 벗어나서 안보라는 차원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예.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한 유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